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 주일 강단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 지금 이 시간 주일 강단 말씀 믿으면 된다. 라는 지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20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이 신앙 생활을 하던 로마 교인들은 어, 여전히 이 율법 체질이 어, 남아 있었습니다. 어, 그런 말미암아 이 예틀에 잡혀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일대지 또 이대지처럼 구원을 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 체질로 말미암아 예틀에 잡혀. 있는 그 체질로 성장하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바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이 구원론의 전제를 보더라도 사람의 선행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앞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 먼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선행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나 십자군 전쟁을 참가하고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또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을 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선행에 앞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구원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해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또 묻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 어, 성경 몇장몇 몇 절로 구원받았냐? 언제 몇년몇월몇 몇몇 시에 구원받았냐?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딱 확실히 말문이 막히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자기들 따라 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강단의 제목처럼 믿으면 된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4장은 로마서 3장까지 설명한 이 구원의 교리,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영적 이 아브라함,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고행해라, 선행해라, 어, 도닦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삶, 우리의 나의 행위를 요구한다면 어,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기독 신앙은 하나님의 행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특별히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미 아마 이런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성 경적인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대지로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는지라. 저는 이 3절 말씀을 이번 강단 말씀의 핵심적인 성격 구절로 나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닌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을 대표적인 예의로 어, 들었습니다. 아브람은 형의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관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 특히 다니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 어, 바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유대인의 해당에, 어,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설교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웃을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 이거 유대교나 기독교가 굉장히 좀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설교자가 얘기하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냐? 할례 받은 자만이 우리의 이웃이다. 다이 설교 듣고 아 이게 기독교와 유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구나. 이것을 다시금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믿고 또 할례를 자랑하고 또구월의 보증 수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신 것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14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자그마치 43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입학하고 나서 입학식을 치른 겁니다. 이미 사랑했는데 후에 결혼식을 한 겁니다. 의식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할례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어, 특별히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겁니다. 이는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이미 무할래 시의 믿음으로 의의를 인칭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우리가 삭스를 받았을 때는 당연한 대가로 생각을 합니다 내, 내, 내 노동의 보수지 않습니까? 당연히 노동자가 일을 했으면 채권자가 되고 주인은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 채무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노력해서 구원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구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 단 1%의 노력도 선행도 필요치 않고 우리가 삭스를 받았다는 라것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큰 선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감사와 감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부른 자라, 오후에 부른 자라, 포도원 일 끝나기 직전에 다섯 시에 부른 자라, 삭시 같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적게 삭을 받게 되면 세상에서는 임금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세상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냐? 내가 수고한 대로 그삭를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는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신자들, 내가 수행하고 명상하고 내 마음 깨끗이 닦았다. 내가 공덕 쌓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극락 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힌두교 신자들 지금까지 내가 많은 고행을 하고 고통스럽게 내 몸을 쳐서 내 모든 죄를 다 썼으니 나는 열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나 무슬림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규위를 따라서 금식하고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많이 기도했다 하나님의 계명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이 로마서 3장 20절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상을 하고 수양을 하고 계단을 오르고 돌을 닦아도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 만큼 정결하게 결코 닦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누더기,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포도원 비유로 따지면요, 아침부터 부른받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른받았을 때가 75세. 하루를 말하면요, 찬란한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른받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게 수고한 것도 없, 없을 뿐더러 아브라함 당신은 율법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 바로, 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기뻐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위에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역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영적 아브라함으로 또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어차피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로 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다윗의 이 말씀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메시아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왕,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왕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로 따지면, 우리 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는 이런 간음과, 또 우리 아를전쟁에서 죽게 하는 살인을 범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려 인구조사를 추진을 하다가, 어, 자기 백성 7만 명을 죽이는 헛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다이스 받은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의 7, 8절 말씀해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 다이시 해결을 하죠. 어,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존 뉴턴 목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역시 청년 시기에 허랑 방탕했던 삶을 살았고, 가르치고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았던 그가 나중에 강제로 해군으로 가게 되고, 해군에서 탈영하게 되고, 또 영창 가게 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함장이 그를 어, 아프리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거기서 15개월 동안 어,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본인의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나중에는 아프리카 그 사람을... 사고 파낸 노예 상황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어 그러면서 배에서 사실적으로 나를 어, 살려주시면 내가 새 사람이 되겠노라는 그러면서 했음을 하게 되어지고 사실적으로 이제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가사를 보더라도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고 또 우리 인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고백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만 끝난다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은 성장하거나 태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는 성장하거나 태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이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키가 뭐냐?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은 백세가 다 되어 생산 능력을 상실했고 아내 사라가 10살 아래였으니 90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태가 죽은 지 오래였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이단들 불거져 신비주의의 특징들을 보면 현실을 무시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한 신앙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현실 가운데 절대 불가능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 현실을 직시했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본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큰 확신 가운데 믿음의 도전장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뭘 차별하냐? 믿음에 대한 차별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고 응답의 어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어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어한 예로 이 백부장의 어, 믿음을 보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시공간을 초라해서 말씀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오히려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할 수 없지만 문제 사건이 직면했을 때 평상시에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했던 자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자는 문제사건이 왔을 때 그때 의심이 오고 그때 시험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속기 쉬운 신앙이 뭐냐? 나름대로 신앙입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봉사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전도를 하는데 이것이 전부 출발이 어디냐? 자기 기준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뭐라고 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께서 성장하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내삶 속에 적용하는 오늘 그러한 결단과 결행력 실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리면 그만큼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대로 축소시키기도 하고 어, 또 우상화시키기도 하고 부신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에 빠지고 성장이 없는 겁니다. 자내 기존의 가치체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영적인 진리를 결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기도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창이 26장 이삭의 말씀 옥사님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라함의 절대 순종의 모습을 이삭이 그대로 배웠습니다 순종이 주는 축복이라는 일대지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백배의 축복 거부가 되고 창택해 하는 이 축복의 축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음, 이삭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딱그한줄 붙잡았거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응답의 발판이다. 저는 요거 딱한줄 붙잡고 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선택을 하느냐, 육신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당대 내가 응답을 받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의 후대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형통게 되어지는 또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유기도의 결론이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 전혀 고민하지도 말고 인상 쓸 것도 없다. 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합력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대지는 구원을 받는 믿음, 우리 일풀로 행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대지 성장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요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더욱 믿음이 경고의 지심으로 강단의 말씀을 절대 같이 또 절대 진리로 붙잡 고 붙잡고 적용하심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미국으로 이민 간 교민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굉장히 허름한 집에 살다가 나름 열심히 일하면서 고급저택으로 어, 구입을 하고 새 집에 오고도 여전히 돈 보느라고 바쁩니다. 그 집에는 여러 가지 시설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넓은 침대 놔두고 어, 소파에서 쪽잠을 잡니다. 그런데 누가 누리냐? 가정부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바뀐 상황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예틀을 벗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틀에 갇혀 있으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 주어진 신분과의 축복을 나의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욕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영정한, 영적인 부요한 자로 영적인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 불신자보다 더 안타까운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시절 때는 몰라서 당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는 이놈 뭐 체질 때문에 또 주어진 거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늘 누리지 못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다시 한번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적인 체질, 복음적인 각인, 어, 또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새 틀에 걸맞는 우리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므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합니다.